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슈퍼 람보 콘트라 군인입니다 라는 게임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슈퍼 람보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보다시피 메탈 슬러거 같은 게임인데 제 생각에 중국에서 만들지 않았나? 아,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대충 아실 거예요. 메탈 슬러그 표절 게임인 것 같고요. 나 진짜 뭔가 제가 그막 중국 표절 게임 같은 거몇개 찾았잖아요. 그렇다고 플레이스토어가 표절 게임 같은 거 귀신같이 찾아내서 나한테 막 추천 게임 올려주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메탈 슬러그 회사에서 만든 것 같진 않고 표절 게임이 맞는 것 같은데 별점 4.1, 566명이 별 5개를 준 게임이고요. 또 표절 게임 하면은 또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표절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저는 이건 모바일 게임이고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게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지 하드 있는데 하드로 가죠. 아, 설명은 나오고 자. 설명은 나오고 해야지. 설명도 필요 없다 이거. 게임이 내 생각엔 이거 한 10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이거를 화살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달고 있는데 달기 전에 빠르게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Z, X. 아니, 이게 Z지. 이게 Z. 이게 X 점프키가 이건가요? 표시 X 해주고요. 자, 해보죠. 점프가, 점프 이거 맞네. 발 모양이구나. 뭔가 조작감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좀? 가까이 가면 칼로 때리는 것도 있나? 어우, 야, 칼로 때리는 것도 있는 거야? 아, 있구나. 후라이팬으로 때리네. 내 구리지 않나요? 엄청 옛날 게임 표절한 건데. 중국 냄새 살짝 나죠? 잘안 움직여져. 이게 동시에 인식되는 게안 돼요. 그 조이스틱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 개막 인식해서 하는 게 그게 안 되고 약간 게임이 인식이 잘안 먹힙니다. 아, 되게 신기하다. 모바일로 이렇게 된다는 게, 모바일 게임으로. 아, 숙이는 것도 있네. 위키로 이렇게 쏘는 게 되고. 근데 안 움직여, 좌우가. 왼쪽, 오른쪽이 잘안 돼. 아니, 이거 보이죠? 스틱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왼쪽으로 가요, 얘가. 이럴 때가 아니야. 대충 쏘면 다 맞네? 가면서 죽이자. 다시. 이럴 수도 있죠, 뭐. 뭔가 움직이는 게. 할아버지 되게. 이게 메인 화면에 외계인이 있었거든요. 그럼 외계인이 있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넘어갈 때마다 6개까지 있나 봐요. 처음에 나온 거 생각하면은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뭐야? 내총 어디 갔어? 못 때려? 미는? 때려지죠? 뭔가 약간 이상해. 그 메탈 슬러그의 애니메이션 같은 게 뭐랄까. 그래서 그 중간 과정 있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뭐 그런 부분에서.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장면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쵸? 젓는 거. 이게 좌우가 잘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좌우가 안 가지는데, 이씨. 다시.
숫자 숫자 깨지는 것 봐. 아 저게 총이구나. 아 이게 총이구나. 이렇게 먹을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 똑같네. 이 샷건 같은 게 되게 총알 종류가 별로 없나 봐. 아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가자 일단 그냥 가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아 이동이 너무 어려워. 잘 안 먹혀. 어휴. 어. 아 진짜 이거 이동이 너무 안 먹혀. 이동이 너무 안 먹혀. 아 이동이 너무 안 먹. 이동이 너무 안 먹혀. 실제로 메타슬러건 해본 적은 있는데 그 많이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막 떨어지면서 쏘고 막 난리나. 메타슬러건 하면 아무래도 탱크 같은 거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아 총알도 막 타버려. 그러면은 반짝거리는 거 빼고. 아 또인가? 아 진짜 점프로 피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오우씨. 와 이거 오픈월드니까 훨씬 재밌는데? 이 PC게임보다 화려한 그래픽 좀 보고. 어 온라인에 자 가죠 넥스트 레벨. 어야 아 이거부터 잡고. 어 이거 어 이거 아 됐다. 어야 먹는 거야? 광고야? 불안하다 이제 광고인지 아닌지. 어, 채 건총이 나 너무 안 먹혀. 오, 어, 뭐야 이 어떻게 하는 건데? 씨, 아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상호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면 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내려가는 거야?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잖아. 아 뭔데 진짜. 어우 야 이거 이렇게 쓰레기인데? 어우 야 어떻게 하라고? 키가 없는데? 폭탄으로는 안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하는 건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라고? 원래 이런 게 있나요? 메타슬러그에? 안 되는데? 뛰어서 가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더블 점프 같은 거 없잖아. 아, 내가 잘못 설정했나?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잘 안 되죠? 제대로 됐는데? 어떻게 가 이거를? 이거 데모판이었어. 이거 사실 여기 못 가는 거야. 이거 뭐 진행 안 되는 거야? 이거 누르는 거 같은데 누르는 게 안 돼요. 뭐 자극도 아닌데 마우스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땡기고. 아 이런 게 될 리가 없지. 이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를. 어 가는 방법 없죠. 안 되는데 그냥 아예 방법이 없는데. 내려가서 당연히 죽고. 어이 누르는 걸 안 만들어놨나 봐. 작용을 안 시켜놨나 봐. 이번 나중에 버전업이 된다던가 해서 바뀌지 않을까. 어 안 되죠. 내가 잘못했다. 보이십니까 이거? 클라스. 아 잠깐만 그만 쏴. 이거 그거 쏘는 거 없다고. 이거 대각선으로 쏘는 거 뿌리는 거 그냥 폭탄으로 죽이자. 아
어, 이걸로 잡는 거네. 오, 센 것 봐. 어, 야. 어, 잠깐, 어, 그만해. 아, 계속 뿌리는 게 안 되면, 100개. 어. 아, 뭐야? 됐다. 그만 나와. 좀 짧아지는 것 같다, 점점. 점점 짧아진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만 나와.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